안녕하세요. 푸아리입니다. 우와. 저희가 어떤 등대 있는 곳인데, 피게온 포인트 라이트 스테이션.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이랍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가던 길, 산타크루즈 해변까지 가겠습니다. 산타크루즈. 아이고. 여기도 인터넷이 안 돼요, 세상에. 미국이 인터넷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뭐 경치가 조금 좋으면은, 경치가 조금만 좋아도, 야, 여기 인터넷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유. 인터넷이 안 되면 정말 불편해요. 경치가 좋습니다. 아, 제가 자동차에 달아놓으니까 또 그게 안 좋네. 아이고, 경치가 좋잖아요. 그쵸? 자동차에 달아놓으니까 이런 경치 좋은 게 나타나면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에서 유리 바깥에 보여봤자 뭐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진 않네요. 아휴. 다시 앞으로 갑니다. 내비. 블랙박스가 된 기분입니다. 오스모 포켓을 지금 블랙박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아유, 정보를 가져올 수 없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그게 안 되다니. 지도가 안 돼요. 구글 지도가. 이거 그냥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있어요. 해변. 산타크루즈 진짜 인터넷 안 된다. 와. 인터넷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창문과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조금만 지나도 인터넷이 안 돼서, 인터넷이 안 돼서. 인터넷이 안 돼서 진짜 짜증납니다. 자, 여기도 풍경이 좋은데, 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오쪽 바닷가도 풍경이 좋네요. 자주 와요. 여기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인터넷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없어요. 한데 그냥 이쁘라고 저렇게 그림같이 해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해변이 멋지게 펼쳐지는 곳이고 아, 5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야호 잠깐 서야겠다 뒤에 차가 없다 산타 크루즈 라인이라고 무슨 라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부터인가 본다 스피드
스피드 리미트 55. 자, 세우고 나갑니다.